야, 지금 시각 11시 20분인데 아, 손님 많네요. 만석입니다. 아, 일단 들어왔고요. 시킨 거는 짬뽕 하나, 아, 볶음 짬뽕 하나, 그리고 볶음밥 하나. 일단 세 개를 시켰습니다. 특이한 점이 볶음 짬뽕이 아, 평상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볶음 짬뽕이 아니에요. 야끼 짬뽕이 아니고 국물이 들어가 있는 짬뽕이에요. 좀 약간 특이한데 나오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예, 일단 볶음밥부터 나왔습니다. 일단은 밥알들이 코팅은 잘 된 것 같은데 난 맛을 한번 볼게요. 와, 이 볶음밥 잘하네요. 밥알이 조금 맛있긴 한데 간이 굉장히 잘 됐어요. 일단은 볶음밥에 내공이 있으신 주방장님 같아요. 짬뽕하고 짬뽕 볶음 짬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짬뽕 나왔습니다. 와, 비주얼 보십시오. 와, 딱 봐도 그냥 딱 진해 보이지 않아요? 일단 양파, 뭐 오징어, 바지락. 일단 이거는 제 게 아니고 후배가 먹을 거니까 일단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볶음 짬뽕 나왔고요. 약간 비주얼이 되게 지능 한점이랑 비슷한데 아, 볶음 짬뽕인데도 국물이 있네요. 네, 특이하네요. 네. 안에 내용물들은 숙주가 좀 많이 보이고 뭐 목이버섯, 오징어. 아, 돼지고기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간간하고요. 약간 단맛이 나는데? 달짝지근하네요, 국물이. 냄새도 괜찮습니다. 짬뽕에 특화된 면이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구 진흥반점이랑 맛이 약간 비슷해요. 숙주가 잘 살아있고 숨죽지 않고 아삭거림도 좋고 그리고 재료들도 신선하네요. 오징어 하얗죠? 이거 간합니다. 불맛도 살아있고
근데 볶음 짬뽕이 좀 더 국물이 더 진하다. 맛있게 먹으려면 볶음밥, 볶음밥을 딱 퍼서 일단 딱 말아 먹으면 어우 맛있어. 볶음밥도 돼지 기름으로 하신 것 같아요. 되게 구수하네. 되게 얼큰하면서 감칠맛이 어우 되게 좋아요. 국물이 입안에 착착 감겨요. 네. 딱 말았어. 이 맛이야. 여기 오시면요 볶음 짬뽕하고 볶음밥을 시켜서 진짜 완전 말지 말고 국물에 적셔서 드세요. 어, 진짜 맛있어. 고소함과 짬뽕의 그 특유의 감칠맛이 어울려지면서 막 폭발한다 입안에서. 아, 맵긴 맵다. 아하. 전국 5대 짬뽕이랑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개개인의 뭐 차는 있겠지만, 진짜 여기 잘하는 집이에요, 짬뽕. 아, 요거는, 볶음밥, 그 짬뽕 국물인데요. 비교를 해볼게요. 확실히 그 볶음 짬뽕의 달달한 맛은 없고 진하긴 하지만 이 볶음 짬뽕보다는 감칠맛이 조금 떨어집니다. 아주 맛있어요. 어우 국물 기가 막혀. 전국 5대 짬뽕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맛집 인정. 와,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단무지 먹을 시간도 없네. 단무지도 맛있네요, 여기. 말지 말고 적셔서. 어우. 술 드시고 다음날 회장으로도 끝내줄 것 같아요. 어우. 매니아분들 아실 거예요. 짬뽕 잘하니까서 한 그릇 딱 먹으면 전날 먹은 술 숙취가 그냥 싹 한 번에 사라지는 그 느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